DJ 김민우님 계시고요. 파이팅! DJ 오사님 계시고요. 벌써 일한대 졌습니다. 배승현 TV님 계시고요. 형민님 계시고. 파이팅! 꿀보스 정진우님. 형님, 제가 졌습니다. 형님께 별풍선 1000개 쏘고. 자, 이번엔 내가 깨진 거잖아. 1000개 쐈어. 자, 오케이. 자, 몇 승 몇 패냐 지금? 3승 2패. 오케이. 이제 절반 왔어요, 여러분들. 야, 다음 누구야? 다음은 BJ 김대봉님입니다. 김대봉? 네, 별 두 개고요. 별 두 개야? 네. 뭐 또 먹어야겠네. 우와. 먹으러 가야지. 자, 오세요, 아, 형님 오세요. 오셨다, 뭐야? 형님 오셨다. 대봉? 아니 뭐야? 별풍선 벽지 뭐야? 오케이 했노? 나도 가르쳐두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많이 받았노? 나도 좀 가르쳐둬. 아,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내 얼굴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다 붙여놓고. 예. 그 별 두 개 반이라 그랬냐? 두 개요, 두 개. 두 개? 네. 야, 나 좀 떠먹게. 먼저 빨리 해라. 이제 마이크 넘길게. 자, 해봐. 네, 형님 반갑습니다. 신년도 반갑습니다. 저는 뮤지컬하는 김대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잘생겼다. 제가 뮤지컬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명단에 없을 줄 알았는데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살짝 조금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당황했는데. 감사봉, 나이봉, 그래도 열심히 한번 최고봉.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 달걀 게임은 미리 사놨어요. 미리 사놨고 지면은 또 열심히 달걀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노래는요. 그렇지. 놀아줘의 형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아줘의 형 불러보도록 할게요. 약간 락 발라드잖아 그거. 아, 나 약한데 락 발라드.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샤. 마음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진짜 3만 명이네.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테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넌 추억할 테니. 고맙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저는 김범수 노래 부르겠습니다. 오직 너만. 나 이 노래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이게 아까 그 벽지 내가 보고 나니까 내가 졌어 이미. 그리고 왁구도 내가 졌고요. 예. 꼬꼬까까. 가도 가도 하는 길을 가고 있지만 누가 봐도 뻔한 사랑 하고 있지만 오직 너만 나 오직 너만 나의 시작과 끝은 전부 너이니까 나의 처음과 끝은 모두 너라는 사실 그게 너라서 그게 너라서 내게 전부라서. 자, 이제 투표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소. 투표 시간은 30초 이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봉씨가 진다면 오늘 팬분들이랑 재밌게 방송하시고 맨 마지막 마무리로 계란 옮기기를 2단계까지 끝내셔야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지게 된다면 대봉씨에게 별풍선 1000개를 선물하도록 하겠소. 3, 2, 1, 땡. 결과는? 어리석구나 약한 사여 계란을 옮기시오. 자, 마지막으로 대봉 씨 저 소리 꺼주시고 마지막 멘트 해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뿅. 여러분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뮤지컬하는 김대봉이라고 합니다. 김대봉 뮤지컬을 씨. 뮤지컬을 또 잘하니까 또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우리 코트님 고맙습니다. 좋은. 야, 이 친구 아주 싹싹하구만. 내 옛날을 보는 것 같구만. 왔구는 내가 이겼지. 옛날에 말이야, 이 시골 새끼들아. 코코카카. 에임은 목 닫고 기다려라. 이것 또한 너의 마지막이 최후가 될지니. 오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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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사! 오스! 야, 빨리 가자. 아, 야, 주먹 아파, 씨발. 반갑소다, 에이먼씨. 듣자하오니 별 두 개 반을 받으셨던데 저에게 이기실지 지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번 대련을 해보,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댄비시오. 마이크 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저기... 턱을 갠다. 팝송도 안 되고. 턱을 계시네. 와, 좀 잘하나 봐. 이대로 목소리 남자답네.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마지막 소원은 하늘이 끝내 모른 척 쳐버린대도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의 기타부레 들어와. 에머씨를 넘기시오. 어리석구나. 약한 자요. 박완규 천년의 사랑. 같은 곡으로 가겠소. 왜냐하면 남자이기 때문이오. 한수부터 버리다.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수 없다면 차라리 이거 반주가 좀 에바이지 않나. 다시 하겠소.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했지만 쳐버린대도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한 미러전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 3, 2, 1 땡! 자, 참여 마감 누르겠습니다. 아! 아, 씨, 뭐야, 씨.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씨. 저기. 별풍선 쏘겠습니다. 아주 잘 즐겼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한번 넘길게요. 에이머님 인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전 다음 라운드 뛰러 가볼게요. 에이머님 소리키겠습니다. 3, 2, 1, 뿅! 예, 아우 감사합니다. 장난이었고요. 뭐 이렇게 뭐 대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솔직히 코트님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는데 턱을 만지면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던데. 그리고 코트님이 오셔야지 음방이 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가 좀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요. 이제 노래하기도. 코트님이 아마 87년생이고 제가 86년생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는 늑다리가 됐고.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음악 방송에 이렇게 이렇게 좀 부흥이라 그러죠.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코트님이. 예. 너무 고맙고 너무. 그러려고 제가 왔어요. 진짜. 코트 만세! 감사합니다. 만세! 고맙습니다. 코코카카. 아, 아니 근데 미러전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보는 재미가 있어. 솔직히 전천후 보컬이 되고 싶은 게 내 목표긴 하지만 이분들 당연히 밀리지. 근데 밀려도 관전 포인트를 위해서 난 무조건 미러전 하려고 하는 거야. 갑니다. 다음 라운드 누구? BJ 15입니다. BJ 뭐? 15. 15? 네, 15. 15? 15 15 C C 15. C 그러니까 C 15 야 이 15 새끼야 코코카카 그 15 아 15 15 그러니까 강남 다시 보 15 새끼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반갑습니다 15님 며칠 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됐군요 헤드기어를 찼어 알겠어. 바로 붙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여주시죠. 자, 반갑습니다. 이렇게 방지 바꿀게 얘들아. 한판 뜨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바로 긴 말 안 하고 부르겠습니다. 포맨에 살다가 한 번쯤. 눈을 감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 네가 보여서 많이 보고 싶어서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행복하게 살아 컴온! 감사합니다 어리석구나 약함사요 아주 잘 들었네 네. 같은 곡으로 승부 보도록 하지 눈을 감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 네가 보여서 많이 보고 싶어서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행복하게 살아 바로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소 수고했구려 또 계란을 옮길 자가 이렇게 또 한 명이 탄생하는 건가 자 투표 갑시다 자 결과는요? 나이다! 15님 아주 수고하셨소 시청자분들이랑 즐겁게 시간 보내시다가 맨 마지막은 계란 깨기로 자 15님 그러면은 제가 바로 저 마이크 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소리 꺼주시고 멘트 해주시고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J 15님이었습니다 우선 10개 감사합니다 코트님,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예. 계란 화이팅 겸허히, 하세요 겸허히 인정하고요 착해 보인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또 참가해가지고 그때는 꼭 한번 복수전의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일 4시부터 방송하는 음악하는 BJ15였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꼬꼬까까 그래도 깰 건 깨야 되지 않겠소 아이! Everybody was crazy.
팔 아파. 아 진짜 아파 이거. 이거 초등학생 무슨 관장님이 주신 거라고? 네. 거기서 짓고 해온 거예요. 태권도장에서 랄프가 짓고 해왔는데 왜 이렇게 쎄? 이게 은근히 쎄. 어. 자, 9번 누구야? 9번 김태호님입니다. 김태오. 오? 김태호? 네, 김태호. 별 몇 개야 이분? 이분 별 4개입니다. 난이도 4개야? 네. 아 성악, 진짜? 성악하시는. 아, 그 성악했던. 네. 아, 이분 빡센데. 꼬꼬까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요, 김태호님. 성악을 하신다고. 예, 그렇지만 봐드릴 수 없습니다. 예. 자, 저 바로 한번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님, 댐비시오. 자,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제 소개는, 뭐 제 방송 소개나 이런 거는 노래 끝나고 이기고 나서 도장 깨드리고 나서 가도록 하고요. 바로 2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들으면 바로 아실 테니까. 세상에 혼자라 느낄 테지 그 마음 형도 다 알아차셔 우와.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날을 넌 추억할 테니 뭐 불러야 되나? 내가 그래서 이분이랑 이분을 리스트에 안 넣으려 했단 말이야. 아니 이걸 부르고 나서 뭘 불러야 되냐고. 나는 성악도 접었는데. 아니 오케이. 사나이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이 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먹힐지 모르겠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분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빛 방울이 떨어진다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최대한 어떻게든지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투표를 들어가. 웃으시네. 이것이 진정한 미러전 아니냐? 얘들아, 질 때 지더라도 웃음을 줘야 되는 것이야. 시부스키더라. 자, 그럼 바로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투표 30초 동안입니다. Let's go. 5, 4, 3, 2, 1. 결과는요? 나이다! 이겼다! 이거 뭐 이거 어떡하죠? 제가 이겨버렸네요. 자, 김태호님, 저기 오늘 방송 재밌게 마무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잘 하시고 팬분들이랑 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은 계란옹 벌칙인 벌칙. 자,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님, 제 거 방송 소리 꺼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 2, 1, 뿅!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이겼다! 이게 뭐야! 내가 이겼다! 아, 여러분들, 근데 저는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 게, 진짜 이거를 그렇게 성악으로 살리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방송감에 대해서 한 수 또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예, 저는 계란 옮기기를 아마 내일 방송, 제가 매일 저녁 8시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아마 내일 그것까지... 시작할 때까지 계란 옮기고 있다가 내일 방송하지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늘 제 방 와주신 분들, 그리고 이 컨텐츠 만들어주신 코트님,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성악만 하는 게 아니라 성악, 뮤지컬, 파페라, 가요 모든 장르 안 따지고 다 음악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내실 때 노래 듣고 싶을 때 한 번씩 오셔서 듣고 추천 즐겨찾기랑 여유 되시면은 팬가입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코트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고 복귀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꼬꼬까까. 야, 이걸 어떻게 이겼냐? 어떻게 이걸 이길 수가 있냐? 하이브리드 참법이 앉아서 깨겠어. 내공이 생겼어. 새로운 무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 나한테 깝치는 새끼들은 바로 이 한 주먹으로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나만 죽을래 내 새끼야, 내 새끼 저 밥이야. 자, 다음 상대는 누구신가? 감성 유진님입니다. 감성 유진이라 별 몇 개인가? 난이도 다섯 개인가? 최고 난이도입니다. 최종 보스를 만나러 지금 당장 출발하도록 하겠소. 렛츠고. 아! 방제야 잠깐만. 야 씨발 방제 색독돼지래. 나한테 방제 색독돼지 발라드 릴게요. 오 색독돼지라고. 야 감성유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할 말 없네. 오케이 소리 켜야겠다. 내가 오늘 제대로 발라드 요리다. 어 귀여워. 너 우결할래? 된장찌개는 준비. 야 우결하자. 야 우결하자. 헤이 색떡돼지. 안녕하세요 뽕. 어서 오시겠나? 뭐야? 최종 보스는 처음이지. 내가 오늘 자네를 제대로 발라드 요리다. 알았어. 된장찌개는 준비되셨겠지? 해봐. 내가 된장찌개를 준비했다네. 나한테 맞춘다고 노래를? 진짜? 개발리려고 작정했나 보네. 귀엽다. 된장찌개를 우결할래? 우결? 아니야 우결은 아니고 새떡돼지. 아, 된장찌개를 해보겠다네. 원키로 안 하네? 어? 아 원키구나 이게. 가슴 아픈 건 그대 때문이죠. 이런 내가 믿진 않은가요.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질 않아. 야.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나 이렇게 여기 서 있다고 끝도 없을 그리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날 볼 수 없어. 진짜 우결해야 되는 목소리야 저 목소리가. 아니 가창력을 떠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음색이 완전히 완전 그 음색 똑돼지야. 노래 너무 잘 들었고 우결할래? 야. 우결하자! 아 죄송합니다. 예, 진짜 앞으로 안 그럴게요. 된장찌개 2절까지 하셨어요? 바로 뭐 붙어보죠. 근데 된장찌개를 너무
얄팍하게 끓였어. 조금 약해. 진한 아주 시골의 맛. 시골의 맛을 보여줄게요. 늘 가슴 아픈 건 그대 때문이죠. 이런 내가 밉진 않은가요? 그대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를 좋아해, 그대가 좋아하던 모든 게 잊혀지지 않아.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사랑했었나요? 그럼 이러지 말아요. 그대가 없이 텅 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수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과는 결과니까 결과 보고 우결. 노래 너무 잘해주셨어요. 마지막에 된장찌개로 선곡해주신 거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방송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바로 그러면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 시작. 30초 동안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슛! 자, 결과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판 10라운드죠. 감성유진님과 노래하는 코트의 대결 된장찌개로 붙었습니다. 참여 마감! 나이다! 발라버렸죠? 개 발리고 또 발렸죠? 누가 선곡 이걸로 하래? 누가? 누가? 어이? 누가 이걸로 하래? 감사합니다. 자, 유진님 표정 왜 이란 후. 오늘 팬분들이랑 재밌게 방송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계란 옮기기로 약속은 약속이니까. 자, 이제 바로 유진님의 마지막 인사 듣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뿅. 아이고 우리 새똑돼지님. 오늘 저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노래를 못한 거지. 원래는 지랄하고? 이길 수 있다리! 알고 계시라리! 나중에 다시 뭐야? 도전한다리! 말았다리.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녕. 수고했어. 코코까까. 랄프야 준비해라. 야, 몇 장 남았냐? 세 장 남았습니다. 다 갖고 와 이 새끼야. 남은 거 한 번에 싹 다 깨버리지 뭐. 이거 한 번에 깨면 죽어요. 뭐 이 새끼야? 한 번에 깨면 죽어요 진짜로. 죽는다고? 네. 새끼가 형을 뭘 넣어보고. 와 잠깐만. 잘 들어. 빠사! 자, 오늘 코트의 도장 깨기 참여해주신 모든 BJ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꾹꾹까까. 컨텐츠 재밌었어요? 앞으로 이제 솔방 위주 컨텐츠를 재밌게 한번 잘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예. 급락 급락. 아, 감사합니다. 어제 진짜 완전 나락이었는데 오늘 급락 가네요. 예. 또 언제 또 나락할지 몰라. 아, 재밌게 컨텐츠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나 좀 일찍 보내줘.